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영상 알지 개봉하는 날짜인데 지금 6월 28일 알지 먹는 건데 로지예요고요. 지금 자연부화 시키려고 놔두었다가 지금 한번 꺼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알집을 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미가 딴 데가 있네요. 어미가 딴 데가 있고 알집은 여기 있어요. 알집 관리 안 하고 뭐 하고 있는지. 또 이런 경우 거의 없는데 알집을 방치했네요. 너는 또 뭐 하는 고이니? 응? 알지 상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좋아요. 보글보글한 게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날짜는 8월 11일이에요. 8월 11일이라 시간은 많이 지났죠. 지금 제가 자연부화를 시킨다고 거의 대부분 날짜를 좀 오래 놔뒀다가 이제 날씨도 더워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너무 오래 놔뒀다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아내가 좀 애들이 탈피는 한 것 같긴 한데 느낌은 지금 많이 부풀어 올라와 있지 알지도? 탈피한 것 같아요 애들이. 이 알집이 몇 겹이 돼 있죠? 이렇게 알집이 몇 겹으로 싸져 있어요. 느낌은 좋네요. 역시 애들 탈피를 했죠? 스파이더링이네요. 가벼운 스파이더링. 지금 이제 거의 다 까매져서 이제 곧 유체가 될 수 있는 상태의 스파이더링. 지금 오랫동안 놔둬가지고 애들이 건강 상태도 아주 좋네요. 얘네들 사육장으로 옮겨보도록 할게요. 애들 잘 있고 애들도 잘 나왔고 지금 날씨 더워서 이렇게 알집 채로 넣을 거예요 이번엔요. 이렇게 알집 채로 안에다 넣고 관리를 할 생각입니다. 어차피 애들 다 이제 다 돼서 곧 탈피할 때 엉덩이도 까매진 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엉덩이도 많이 까매졌죠? 까매져 있고 며칠만 더 있었으면 아예 유체로 탈피할 뻔했네요. 최대한 기다려 보려다가 요새 날씨가 더워서 선풍기를 많이 틀어서 온도를 좀 낮추고 있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알집이 말라버린 경우가 지금 두 건이 생겨가지고 얘도 걱정돼서 한번 뜯어봤는데 그나마 잘 됐네요. 네, 그러면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이 로즈 헤어는 잘 나왔네요. 그래서 지금 붙진 않을 거예요. 그냥 뜯어놓기만 할게요. 그럼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게요. 안녕.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오늘 날짜는 9월 21일. 네, 지금 이제 추석 때는 한참 덥더니 이제 고년 가을이 찾아왔네요. 쌀쌀한 날씨 추워지기 전에 한번 이벤트 계속 진행해야겠죠? 이번 레드로즈에서도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스파이더링인데 노랗지 않고 애들이 색깔이 이상해요. 엉덩이에도 까만 무늬가 있고 애들 색깔이 좀 스파이더링인데 색깔이 노랗지 않죠? 이건 왜 이럴까요? 아주 간단한 퀴즈입니다. 네, 이거에 대한 정답 빠르게 문자 남겨주신 분 한 분에게 레드로즈 한 마리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싱글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퀴즈 한번 냈었죠? R의 개수가 작은 이유.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냈는데 정답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전에 저희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사이즈가 작은 준성체 암컷이 작은 사이즈죠? 암컷이 작은 사이즈일 때 R집을 물면 R의 개수가 작다라는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싱블하고 레드로즈, 그리고 그 전에도 우량종이라는 게 있죠. 알의 크기가 달라요. 알의 크기가 커서 애들 개체가 처음에 스파이더링 때부터 사이즈가 커서 유체가 됐을 때 일반적인 사이즈가 아닌 좀 우량종, 그러니까 사람을 치면 뭐 4kg로 태어난 것처럼 덩치가 크게 나온 애들을 저희 레탈리아에서 우량종이라고 하죠. 네, 그런 개체가 나오는 경우 이렇게 큰 개체가 나오기 위해 영양분을 듬뿍 담은 알들이 태어날 경우 알의 개수가 적기도 한답니다. 네, 그래서 퀴즈 낸 거였고요. 네, 정답 맞추신 분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레드로즈도 지금 보시면 느꼈나요? 네, 사이즈가 천차만별이죠. 막 두 배, 세 배 차이 나는 애들. 이렇게 우량종, 같은 알에서도 우량 개체들이 태어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진짜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